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제 3차 세계대전 가상 시나리오에서 핵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지금 당장 핵전쟁이 발생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그 전에 여기서 나온 핵전쟁은 국지전 수준 핵전쟁이 아닙니다. 저기 생리살 날고 여기서 날라오고 전 세계에서 터진 핵전쟁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한국을 중심에서 보자고요. 우선 핵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핵타격을 받을 곳은 서울일 겁니다. 서울은 한반도의 최대 도시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국가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제일 먼저 핵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여담이지만 냉전시절 때 핵미사일의 공격 대상이 서울과 대전인 것은 유명한 사실 중 하나죠. 아무튼 서울 핵폭탄이 터진다고 가정해봅시다. 어떤 핵무기를 쓰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50킬로톤의 핵무기를 쓴다고 가정한다면 서울 인구 90%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처를 입을 겁니다. 서울 인구 900만 명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무기로도 잘 알려져 있는 차르본발을 서울에 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일대가 전부 다 쑥대밭이 될 겁니다. 사실 핵전쟁이 발생했다 하면 핵미사일을 한 발만 발사하지는 않을 겁니다. 전국 곳곳에 발사하겠죠. 아마 저를 포함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다수도 살아남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폭발 발생 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우선 대처 방법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엄지는 길을 막고 남은 네 손가락을 눈을 가린 뒤에 입을 크게 벌리고 바짝 엎드려 있으면 살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알아두세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니까. 핵전쟁 개시 후 한국 인구 90%가 사망하게 될 것이고 모든 도시는 폐허가 될 겁니다.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인천 모든 대도시가 파괴되겠죠. 그런데도 살아남는 몇몇 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행정부 수반과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은 냉전의 최전선에 있었기 때문에 꽤 많은 곳에 지하 벙커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곳에는 고위층과 정부 강료들이 핵전쟁 발생 시 살아남을 수 있게 설계가 되었는데요. 핵전쟁이 터지자마자 이들은 그대로 지하 벙커에 숨어서 목숨을 보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들도 살 확률이 높습니다. 농촌 지역은 전략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미사일을 목표해서 벗어날 확률이 높은데요. 이 뜻은 핵전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살 확률이 조금은 높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농촌 지역 거주자와 행정부 수반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명을 쌓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핵전쟁은 또 다른 위험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핵무기가 펑 하고 터지면 EMP라는 게 터집니다. 감마선이나 방사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딱 정리하자면 피카츄가 안 보이는 100만 볼트를 미친 듯이 쏜 거예요. 이렇게 EMP가 터지게 되면 전자제품 내에 있는 회로를 태워버립니다. 완전히 전자제품을 못 쓰게 되는 거죠. 당연하겠지만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도 싹 다 날아가 버리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초래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전자기기가 영구 손상을 입어서 전자기기를 다시 만들지 않는 이상 전자기기를 쓰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생존에 무조건 필요한 라디오, 손정 등 이런 거 다 안 될 거고요. 심지어 교통, 통신수단도 움직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교통수단이 안 될 테니까 먼 거리를 이동하기에는 제약이 생기게 되겠죠. 다만 불행 중 다행이라면 EMP는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히지 않기 때문에 다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핵전쟁 터져도 다 죽었는데. 사실 핵전쟁도 핵전쟁이지만 가장 큰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방사능 문제죠. 방사능의 위험도는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각종 미디어 매체에서 많이 연출이 되었는데요. 원전이 터졌을 때만 낙진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핵폭발이 발생해도 당연히 낙진이 발생합니다. 낙진은 핵폭발 이후에 흙들이 상공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방사능 덩어리가 빛처럼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범위가 핵폭발 피해 범위보다 넓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핵겨울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핵겨울이라는 것은 핵전쟁이 발생했을 때 핵폭발로 나온 에어로졸이 태양빛에 가려서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는 이론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핵전쟁이 난다고 하더라도 인류 문명이 무너지는 거지 지구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겁니다. 화산폭발 하나가 인류가 이때까지 만들어놓은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데요. 물론 일부 지역에서의 기후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10도, 20도씩 떨어져서 빙하기가 된다는 소리는 허무맹랑한 소리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것을 뒷받침해줄 증거가 있는데요. 1945년 7월 16일부터 2017년 9월 3일까지 총 2121번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핵겨울은 오지 않았습니다. 핵실험이나 핵전쟁이나 핵터뜨리는 건 똑같은데 말이죠. 사실 모든 공공서비스가 마비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야 합니다. 질병과 치안이죠. 핵전쟁이 발생하게 되고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백내장과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요.
바로 방사능 때문입니다. 과도한 방사선 노출은 백내장이나 백혈병, 암을 유발하죠. 가뜩이나 의료 서비스가 마비된 상황에서 이런 병까지 걸리게 된다면 생존하는데 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해서 무정부 상태가 가장 무서운 것은 치안이 붕괴한다는 것인데, 약탈하려는 집단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실제로 각종 재난 상황에서 약탈은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이들에게 목숨을 잃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 밖에도 식량, 물, 옷과 같은 필수적인 의식주부터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제약이 걸리게 될 테니까 현대 문명에 적응된 현대인들이 오래 살아남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죽게 될 겁니다. 고통 없이 죽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화상과 방사능의 고통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생존에 대해 씨름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핵전쟁이 난다면 전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은 핵전쟁이 발생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염. 이상 상식의 백으로물 달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